그동안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준 정부의 3대 서민주택 구입 지원자금이 하나로 통합.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넓어집니다.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통합정책무기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.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정책무기지의 지원 대상과 대출 조건을 하나로 통합. 낮은 금리로 가계빚 부담은 넓고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춘 신개념의 통합정책무기지입니다. 먼저 지원규모가 안정적으로 확대되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넓어집니다.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 5에서 6조 원의 지원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시장 상황 등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규모 확대도 가능해집니다. 특히 올해는 사상 최대 수준인 총 11조 원 12만 세대의 자금을 공급. 더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 지원 대상이 보다 확대되어 1가구 1주택의 내일을 열어갑니다. 소득 제한과 무주택 기간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낮은 금리의 주택 구입 자금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의 문턱을 낮췄습니다. 부담은 줄이고 생활의 가치는 높이고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소득과 대출 기간별로 연 2.8에서 3.6%로 대출 기본금리를 인하하고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로 금리 옵션을 확대해 가계빚 부담을 줄여 가계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. 더불어 저리로 조달된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. 추가적인 국민 부담 없이 더 많은 혜택이 가능하여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. 무주택 서민들의 꿈을 함께 키워가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. 이제 더 가깝게 만날 수 있습니다. 6개 은행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지는 등 국민 편에서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. 더 나은 생활의 꿈을 키우고 행복한 내일의 희망을 가꾸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.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.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이 함께하겠습니다.